안녕 얘들아, 셔크 예가다. 이 바닥에서는 원래 몸 좁은 형이니까 그냥 편하게 반말로 할게. 혹시 저보다 몸 좋으신 성님한테는 일단 죄송하고요. 어쨌든 끝까지 들으면 분명히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너는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운동 유튜버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꽉히는 반팔 핏이나 선명한 식스팩, 강한 힘을 가지고 싶다 생각할 거야. 근데 그거 알아? 너가 보는 운동 유튜버들도 처음에는 딱 너처럼 대부분 누군가를 동경하면서 시작해. 누구나 헬린인 시절은 있어. 니네 헬스장에 그 찌나시 입고 광배 펼치고 다니는 그 헬창형 있지? 걔도 너처럼 헬린이었어. 그 형과 너의 차이는 뭘까? 몸? 아니야, 시작은 다 똑같아. 그 형도 너처럼 운동 가기가 싫고 힘이 들고 언제 몸이 좋아지나 싶었을 거야. 그럼 다른 게 뭘까? 변화를 느낄 때까지 꾸준했느냐, 그거야. 헬스는 있잖아, 사실 지루해. 어제와 나의 몸은 거의 차이가 없고, 축구나 농구처럼 승패도 없고 팀원도 없어. 그냥 혼자 외롭게 너 자신을 이겨야 되는 운동이야. 지루하지만 그렇게 참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은 너는 지루하고 똑같아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해준다. 어이 새끼, 너 요새 운동하냐? 몸 좀 좋아진 것 같다. 이 순간이 바로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이야. 이 베리 서바라시한 묘한 기분이 들면서 내가 정말 변했나 싶다가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뿌듯하고 그 노잼이던 운동에 흥미가 붙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가기 싫어도 조금만 더 버텨봐. 너가 거울에서 보는 모습은 같아도 남들이 보는 너의 모습은 달라질 거야. 남들이 알아봐 주는 순간 너에게 이 땀내나는 헬창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지. 환영할게. 유튜브를 하다보면 주위 사람들이나 구독자들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나요? 오늘 운동하기 싫은데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지랄 말고 그냥 가. 운동 10년 가까이 한 나도 오늘 운동 가기가 싫었어. 솔직히 얘기하면 하체였거든. 근데 일단 빈봉으로 웜업이라도 시작하면 끝을 보게 돼. 그니까 일단 가자. 나도 솔직히 말해서 운동이 재미없을 때도 많아.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너희에게 그 처음에 말했던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그걸 느끼기 힘들어지거든. 그래도 오늘 운동을 가야 되는 건 오늘 안 하면 내일도 하기 싫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나태하면은 관성이 붙기 마련이거든. 모든 일이 마찬가지야. 오늘 안 하면 내일 더 하기 싫어져. 내가 너희들에게 운동을 꼭 하라고 해주고 싶은 진짜 이유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야. 외적인 거? 몸 좋아지지. 하지만 아무리 운동해도 너보다 몸 좋은 사람들이 넘쳐. 그럼 그 몸 좋은 사람? 미안하지만 그 위에 더 몸 좋은 사람들이 넘쳐. 또 그 위에 넘치고 넘치고. 이 로니 성님을 제외하면은 헬린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예쁜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 막 자살하고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행복의 조건은 현재 나의 위치가 아니야. 앞으로 희망이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가 행복을 결정하지. 운동도 똑같아. 현재 너가 어떤 몸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수준의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오늘 너는 너가 해야 될 일을 했고 그것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는 거, 어제보다 너가 나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니까 운동을 해. 너의 몸도 인생도 점진적 과부하로 좋아질 거야. 야, 반말로 해야 되냐 줄임말로 해야 되냐? 절 반말로? 형이다 녀석들아. 뭐 앞에 내가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했잖아. 내가 이제 맨날 인생은 점진적 과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나도 유전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막 힘도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멸치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운동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뭐 엄청 몸이 좋진 않더라도 이제 동네에서는 뭐 한 세 손가락 안 들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이제 유전적으로 어떻게 타고났냐. 그래서 굉장히 서바라시안 서클 프리미엄이라는 곳에서 이제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걸 냅다 물었어. 왜냐면 나도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지 궁금했거든. 이 굉장히 서바라시안 이 포장. 자, 이 녀석을 한번. 오, Holy shit.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10번 10세트 이거를 10랩스. 딱 노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뺐다. Very simple. 자, 이거를 일단 동봉을 해가 이 바로 보내면 돼, 이 외국에. 그래서 이걸 어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플에서 그 보고서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지. 뭔가 사람마다 사실 식이요법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좀 잘 먹힐 수가 있고, 뭐 지방을 줄이는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나 나에게 맞는 운동이 어떤 것인지, 뭐 성격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20개 범주에 걸친 500개가 넘는 보고서 제공을 해준다고 하네.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야. 오, 보고서가 왔어. 이 보고서는 한글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요렇게 이제 식단 및 생활 방식부터 스포츠 수행 능력, 성격 특성이나 행동 특성,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어떤 위험, 내 DNA가 어떤 그 질병에 위험한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일단은 식단을 한번 딱 보자고. 내가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한번 돼지였다가 그런지 몰라도 그 말로만 듣던 뚱부균이 생긴 것 같아. 아, 맞아요. 내가 너의 심정 100% 이해했다. 그거 그러니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주중에는 저탄수화물을 먹고 주말에는 고탄수화물,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되나? 이거 신통방통하네. 지방은 내가 정상 민감도고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은 민감도다. 확실히 이 뚱보균이 뚱보균 감추되어 있어요? 아, 뚱보균이 어쨌든 탄수화물을 줄여야 나는 다이어트가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저당, 불내성, 향신료에 대해 민감하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 이게 신기하다. 이게 어쨌든 거의 500가지가 넘는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려면은 한 360시간 정도가 걸린단 말이야. 이건 좀 오반가. 제일 궁금한 거, 이 웰빙, 웰빙에 대해서 좀 볼까? Holy shit! 모기 물림 경향이 굉장히 높아. 대박이야. 수명 평균이고, 골밀도 보통, 식욕 조절력 부족. 솔직히 말할게, 너희들 몰래 좀 꿈쩍꿈쩍했어. 스포츠 및 휘트니스. 오, 여기에 이 최적의 운동 유형이 나와 있단 말이야. 나는 파워는 중간이고, 지구력은 낮고, 근력은 높대. 오, 내 근력이 뭐 그래? 나는 그래서 근력과 파워 위주의 운동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대. 아니, 정확히 이렇게 나와있어. 고강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3에서 5회씩 5세트 목표로 하고, 세트 사이에 120초 휴식 시간을 줍니다. 이거 신기하다 진짜. 아니, 왜냐면은 확실히 내가 이제 그 파워 빌딩 식으로 운동을 좀 바꾸고 난 다음에 내가 몸이 좋아졌다는 걸 내가 확실히 느끼거든. 나는 어쨌든 이 파워 빌딩이 맞았다. 내 근력 프로파일이 내가 생각보다 높아. 내가 이렇게 인자 약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치나 봐. 젖산염 생성이 평균보다 높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체 운동하면은 진짜 회복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정신력이 낮아가지고 이제 하체 운동을 잘 못하나 싶어. 진짜 나 회복이 잘 안 돼. 젖산염이 높다고 여기 나와 있네. 아, 나 정말.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자, 성공적인 특성. 이것만 딱 보자. 자, 이렇게 히어크 예가의 유전자를 봤는데,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분명히 사람마다 조금 더 적합한 운동 방식이나 뭐 영양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내가 타고난 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인생이란 것은 점진적 과부하야.